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입력된 사원별 실적표를 가지고 고급 필터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했습니다. 자동 필터는 그 항목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거였죠.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이 고급 필터는 이제 여러 항목을 가지고 중복되는 조건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급 필터를 실습을 통해서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조건을 우선 좀 알아봐야 되겠죠. 조건은 뭐냐면 부서는 관리부이고 1월의 실적이 3천 이상이고 2월의 실적도 3천 이상인 사람들을 출력해 보시오 하는 조건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조건을 따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밑에다가 입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다 입력을 할게요. 부서가 있고 1월이 있고 2월이 있습니다. 2월. 그래서 부서는 관리부예요. 관리부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월. 1월은 1월 실적이 3천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상이다. 이상 3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월도 3천 이상. 그러면 크다, 같다, 크거나 같다. 3천 이상이죠? 3천 하고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조건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같은 줄에다 입력을 했죠? 요 같은 줄에다 조건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 어떤 조건이 되냐면 AND 조건이 되는 거예요. AND. 모두 다 만족하는 레코드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관리부이고 1월도 3천 이상이고 2월도 3천 이상. 세 개 중에 하나가 만족 안 하면 표시 안 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이제 고급 필터는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이렇게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을 먼저 입력을 해주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우선 데이터베이스에 필드 셀프 인터 놓으시고요. 명령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했으면 자동으로 현재 잡히고요. 없으면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결과를 현재 위치에 필터 하겠느냐 아니면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느냐. 요 장소에다 해버리면 원본에 있던 그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다른 장소에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범위는 요 범위가 맞죠. 맞으니까 넘어가고요. 조건 범위는 어디입니까? 여기 부서부터 2월까지. 2월이 3000보다 크다. 그럼 복사 위치는 어디에다 하겠느냐? 복사 위치 저는 요 밑에다 하겠습니다. 시작 셀만 지정을 해 주시면 돼요. 시작 셀. 그다음에 확인하고 고유 레코드만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만 하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결과의 위치, 데이터의 범위, 조건 범위, 복사 위치만 우선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한번 해볼까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됐어요. 부서는 관리부이고요. 1월 데이터가 3000 이상, 2월 데이터가 3000 이상. 이 데이터는 두 개였습니다. 관리부의 이명석, 관리부의 이성수. 그죠? 다른 데이터는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요만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조건 한번 해볼게요. 조건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부서가 관리부이고 2월 실적이 3천 이상인 사람. 그러면 관리부이면서 2월 실적이 3천 이상이죠. 두 개 다 AND 조건이에요. 두 개 다를 만족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다. 데이터 범위 맞죠? 맞는지 확인 한번 다 해보세요. 조건 범위 요만큼이죠? 다시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사 위치 여기 맞죠? 뭐 하나만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관리부이면서 2월 3천 넘는 사람이 3명이 나왔습니다. 3명이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다른 방법을 한번 해볼까요? 다른 조건을 하나 더 제시를 해보죠. 아, 여기서 결과값만 지우겠습니다. 결과값만 지우고요. 만약에 요걸 이렇게 하면요. 부서는 관리부이고 이거나 2월 실적이 3천이 넘는 사람.
그러면 부서 관리부인 사람 모두 다 나오고 2월 실적이 3천 넘는 사람은 다 나오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건 5화 조건입니다. 5화 한번 해볼까요?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한 다음 다른 장소의 복사, 다음 데이터 범위 맞고요. 다음 조건 범위 다시 지정해 주셔야 되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복사 위치 여기다 그냥 해도 되죠. 여기다 그냥 할게요. 다음에 확인합니다. 그랬더니 데이터가 많아졌죠. 관리부, 관리부이거나 그러니까 관리부도 다 되고 그 다음에 2월 실적이 3천이 넘으면 다 나온 거예요. 2월 실적이 3천이 넘거나 관리부인 사람은 다 된다. 요 조건 잘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줄에 입력을 하면 AND 조건, 다른 줄에 입력하면 OR 조건이라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름으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여기 있는 요 필드명 있죠? 요거는 똑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요 이름만 보고 요게 이름인지 상명인지 필드명을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다 이름이라고 써요. 그러면은 그게 필터가 안 됩니다. 똑같이 성명 해줬고요. 밑에 부서가 관리부이거나 다음에 성이 박씨인 사람 하면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죠? 박씨인 사람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데이터들은 모두 지우겠습니다. 하고 한번 자동 필터를 해보죠. 데이터 필터 고급 필터 데이터 범위 맞고요. 그 다음 조건 범위 여기죠. 조건 범위. 그 다음 다른 장소에 복사하겠습니다. 다른 장소 복사 위치 여기 맞고요. 그 다음에 결과 볼게요. 확인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관리부 요렇게 세 사람 그죠? 이명석, 이성수, 이상식은 관리부이고 그 다음에 성씨가 박씨인 사람도 된다 그랬으니까 박지수, 박진명 이 두 사람이 더 포함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나 문자열을 가지고 자동 필터를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